2시인데 옆에 앉았어? 쉽게 잠들 수가 없어. 마지막은 늘 아쉬움과 후회가 많아서 보내주기 싫은가 봐. 다시 오지 않을 2010년. 이제 안녕. 어떻게 배우지? 한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한국? 어느 대학? 성문대학교. 맞아. 내 친구 존도 성문대학교 갔어. 그래? 내 친구 야마모토도. 오케이. 우리도 성문대학교.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 한류를 선도하는 대학. 성문대학교. Welcome to 성문 University.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뮤직하이. DJ 준 김영준입니다.
꼬박. 자, 뮤직하이는요, 선문대학교와 함께 하고요. 오늘 첫 곡이었죠.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역시 시경이의 목소리는 역시 매력적이네요. 자, 오늘은요,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아, 이제 1년이 이렇게 또 지나간다는 게 뭔가 아쉽기도 하고 뭔가 되게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상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되다 보니까 참 복잡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 새해를 맞아야 되니까 잘 마무리하자, 쿨하게 보내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가오는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2010년에는 되게 여러 일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조금 다사다난했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멋지게 보내줄까 합니다. 2010년 잘가. 난 내년에 이제 2011년이나 같이 놀 거다. 여보세요? 그래. 2011년은 널 싫어해, 형준아. 자, 2011년에는요, 저는요, 꼭 김형준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라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토끼띠 해잖아요. 16년의 해라고 하잖아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김형준의 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등 하겠습니다, 무조건. 좋았어. 달려가자구!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몇 글자 댓글 주제 이걸로 해볼까 해요. 2010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버리고 싶다에 관한 댓글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얘기 나누면서 이런 뭐 버리고 싶은 것들 후를 털어버리면서 던져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라갔다. 자, 보이시죠? 보는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던졌어요, 제가 지금. 자, 2010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버리고 싶다에 관한 댓글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50번의 유료 문자 샵1077이나 공짜인 고릴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긴 문자는요, 100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가창력을 폭발시키는 날이죠. 그럼. 네, 정말 대단한 실력을 뽐내는 시간, 여러분께 편안한 자장가 불러드리는 코너, 이름하여 안졸리나 자장가, 함께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보는 라디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저와 오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벽 2시에 심심하신 분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고릴라로 함께 합시다. Let's go! 자, 문자랑 그리고 사연과 노래도 많이 보내주시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자, 노래 듣고 와서요, 몇 글자 댓글 시작할게요. 1559님의 신청곡이에요. FT 아일랜드의 너를 사랑해.
줄게. 누구도 넘볼 수 없게 항상 곁에 서 있을게.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의 손을 내가 꼭 잡고 있을게. 글자 댓글. 2010년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못된 버릇이나 습관 그리고 추억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툴툴 털어버리시고 가뿐한 마음으로 2011년 맞이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맞이해보아요. 와? 자, 2010년 올해가 가기 전에 버리고 싶은 것에 관한 댓글 오늘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먼저 박소엽씨. 탈모 버리고 싶어요. 작년 겨울에 A형 간염에 걸리면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 김에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요. 아, 제발 내년에는 탈모가 없어져서 풍성한 머리 휘날리며 지내고 싶어요. 뭔가 태극기 휘날리면 풍성한 머리 휘날리며. 어, 일맥상통하는데요, 뭔가? 좋은데요. 이 탈모는요, 그리고 마사지도 중요하대요.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막, 머리 안에 두피 안에 뭐 빨개지거나 뭐, 피지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러면 절대 뜯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딱지가 생기면, 그거 떨어지면 거기는 별도로 새로운 머리카락이 안 생긴다고 하니까요. 절대 건들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는 스트레스입니다. 일단 1번이 스트레스 해소하기 무조건 파이어! 자, 그리고 지혜노 노지혜씨가요. 제 남자친구 차에 있는 인형 정리하고 싶어요. 인형 뽑기의 달인인 남자친구가 자랑하겠다면서 차 앞뒤 옆 인형을 안 단 곳이 없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남자친구가 차만 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몰래 다 가져와서 동네 유치원 아이들 갖다 줘야겠어요. 자기야 미안 라고 하셨네요. 인형들, 맞아. 근데 인형 뭐 애기들한테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뭐 보육원 같은데 갖다 주니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인형들도 뭐 되게 함께 또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인형들, 그쵸?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것들도 지금은 좀 유치하잖아요. 이제 24살인데 막 뭐 바위 인형 보면서 예쁘다 머리 빗어줘야지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바비 인형 너무 알이 따우셔가지고